자, 월별 운세를 제가 조금 일찍 올렸잖아요. 그래서 11월 달 운세, 정해월 운세를 참고를 해주시고, 월의 전체 흐름을 보시는데, 그날그날 어떤 중요한 일진 같은 거, 뭐 조심해야 할건 없는지, 그런 것들 보시기 위해서 아마 주간 운세를 보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주간 운세 방향을 앞으로 좀 바꿀까도 고민 중이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루하루 천간과 어떤 지지의 운동 중심으로 갔는데, 그냥 흐름 중심으로 갈까도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만 운세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좀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살짝살짝 판서를 좀 그동안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재생화면을 열어봤더니 요번 방송 때는 보시면은 조금 깔끔하게 잘 보이세요? 예,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너무 제 손으로 쓰는 글씨들이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자,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흐름이고요. 제 운세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니까, 이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몇달 동안 바짝 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력인지 헷갈린다. 아직도 뭐 여름이 언제인지 겨울이 언제인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조금 중심을 잡아드리자면 5월 5일부터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 7월이 양력으로 여름에 들어가고요. 곧 있으면 이제 11월 입동되잖아요. 11월 초부터 12월, 1월 이렇게 더 겨울이 들어갑니다.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양력이다, 음력이다 딱 이게 아니라 절기로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절기 배웠거든요. 아마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거나 하면 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자주 쓰지 않으면 모르죠. 저희가 현대사회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절기는 신경 안 써서 몰라요. 11월 7일부터 어쨌든 정해월로 바뀌고, 지금 보시면 입동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죠. 해자축이 겨울이고, 그래서 2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이렇게 흘러갑니다. 5일. 아무래도 타블렛으로 제가 쓰는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글씨가 좀 그래요. 찌그러져요. 그래서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PPT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감목부터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가 가을 글자가 들어와 있고, 환경적으로는 금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 글자들이 이렇게 3일 또 이어지고, 이렇게 또 인묘진의 인묘가 주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금수의 음적인 기운이 주중 5일을 차지할 것이고, 이제 양적인 운동이 주말부터 시작이 돼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12년마다 세운이 바뀌는 것처럼 날짜도 그렇게 바뀌고요. 절대로 일진이 달 운보다 크진 않아요. 월운이 있을 것이고, 1년짜리 세운이 있을 것이에요. 세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월운이고, 그 다음에 일진이에요. 일진에서 어떤 좋은 운이 온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에 일확천금을 건다거나 막 엄청 나쁜 일이 있는 것처럼 크게 받아들이시는, 이 운세 방송을 안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일진, 말 그대로 하루의 운일 뿐입니다. 예전 방송이나 보시면은 운세는 그냥 제비로만 보시라고 큼직하게 적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수시로 올라와요. 좀안 좋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제 운세 방송 그냥 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모두 다 다정다감하고 좋으신 분들을 예상을 하고요. 이제 슬슬 감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판서 글씨가, 잠시만요. 이게 좀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 감목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엄청 작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크기는? 별로 의견이 없으시네요. 일단 요 정도 괜찮으시죠? 자, 보시면은 이게 갑목인데요. 요 정도 괜찮네요, 위치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갑목 입장에서 동그라미를 표시를 한 다음에 보기 쉽게 지금 육친도 제가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기요일, 경술일, 신의 일, 그 다음에 임자일, 개축일, 그리고 주말이에요. 이렇게 갑인, 을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아래 이렇게 천간지지 육친 적어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우선 흐름을 보시게 되면 태지 천간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들어왔어요. 기유일이고요. 그리고 정관 유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태지의 노입니다. 태지 양지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컨디션은 사실 좀 떨어져요. 갑목일간 분들이 절퇴양일 때는 컨디션이 일단 떨어집니다. 몸의 신체적인 컨디션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금전운이라던가 또 본인의 어떤 사회활동 부분에서는 굉장히 내가 노력하는 어떤 몸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희망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의존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탁도 좀 잘 들어주는 편이고 어쨌든 앞날에 대한 매끄러운 부분이 펼쳐진다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 근데 반면에 본인이 좀 꼼꼼하지 못한 건 있어요.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혹은 출근이 아니라 어떤 사업장에 가시거나 집에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태지는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월요일은 깔끔하게 좀 본인이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의존도를 살짝 낮춰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은 경술일이 들어왔고요. 천간에 보시면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성 술토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입니다. 주말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다면 지난주까지 좀 힘들었다면 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마음 자체는 좀 여유롭습니다. 느긋해지고요. 본인이 움직여서 받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고 사업이나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만드는 것보다는 넘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교육을 받으시러 간다거나 어떤 연수원에 가신다거나 또 인수인계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에게 이렇게 그대로 넘어와서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일들이 화요일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월요일과 화요일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몸을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가면 되시고 약간 이런 것만 챙기면 되세요. 월요일에 강조드렸던 거. 이제 수목금을 보시게 되면은 수요일은 신의 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와 있죠. 관성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해수가 들어왔으니까 인성으로 편인이 들어와서 장생제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장생지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양간 입장에서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라 좀 뚜렷뚜렷한 특징들이 들어오는데요. 수요일은 갑목일간 분들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업장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에서나 새로운 식구가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거나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식구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새 식구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새 식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자식에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관성이 자식이거든요. 편관이 아들이고 그 정관이 정관 편관을 굳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따라도 구분 없이 요즘은 그냥 하나씩 나와서 키우시니까 좋은 일이 생겨요. 본인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 제가 PPT 할 때 이거 오타냈나 봐요. 다시 할게요. 이거 얘기 안 봤으면 저 몰랄 뻔했어요. 이거 재성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잘 적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타가 있어서 인사 아직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치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임수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적었는데 재성이라고 잘못 오타를 해놨어요. 일단 이건 정인이에요. 네, 잘못 얘기해서 죄송하고 요거는 편인이에요. 개수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인성이 들어왔고 그러면 아까 제가 여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맞는 게 목요일 임자일 같은 경우는 환경은 목욕지인데 정인이 들어왔으니까 왜곡되는 게 이성 문제가 아니라 갑목일관 분들께 어떤 문서라던가 또 학업이라던가 또 넘어오는 거래건들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굳이 어떤 종이 형태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에 해당하는
일을 구성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한 이런 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여기에 들어가요. 나한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욕지에 놓이게 된다면 내 위에 있는 분들, 즉 친부모님, 양부모님 포함해서 이분들의 안부를 또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목욕지에 놓이게 된다면 목욕은 하나의 기운이 들어와서 다른 기운이 이렇게 밀려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다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럼 그분들의 이제 그 건강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것이고 상대방들이 이중 계약을 했다거나 배우나 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속사랑 계약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목요일에 내 눈을 속이기 위한 어떤 비하인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목요일은 그런 부분은 간과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들어왔는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같은 인성이지만 그나마 관대지라서 목요일에 어떤 일을 꼼꼼하게 했다면 여기서 크게 터지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그냥 운을 보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냥 예전하고 똑같겠죠. 사인 쓱 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목요일에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금요일에 확장이 돼서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손실이 이어질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바꿔볼게요. 동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일 아 제가 이거 탈모가 있어서 모자를 좀 썼어요. 지난 시간에도 썼는데 감사합니다.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DJ님 외국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기술관도 하셨나요? 기술관도 해야죠. 미리 준비해 놓고 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지금 60만 후다다닥 적고 PPT로 만들었는데 기술관도 지금 방송할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 시간으로 봐야 하냐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외국에서는 외국 시간으로 보세요. 지금 11월 2일, 3일 이것도 그냥 거기 있는 현지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현지 날짜를 현지 시간으로. 저희가 제일 빠르죠. 한국이. 예, MHS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저 모르고 이거 또 틀린 내용 올릴 뻔했잖아요. 또 틀린 거 없나 한번 볼게요. 그냥 전에서 손으로 쓰는 게 나으려나요? 그냥 적극적으로 손으로 쓰는 게. 재성, 관성, 인성. 인성인데 내가 모르고 재성 적었고. 비경복제 받고.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것도. 아, 여기 또 제대로 적어놨네. 아, 이래서 급하면 안 돼요. 볼게요. 여기 적으신 거 보이시죠? 인터넷 치다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기요일. 하나하나 또 따져볼까요? 이거 을목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적으려다가 여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보기가 편하시죠? 자, 월요일 기요일이에요. 그러면 편제 맞고, 유금, 편관 맞고, 일단 육친 체크 좀 할게요, 여러분. 내가 또 오타 또 쳤을까봐. 관 맞고, 수, 인성 맞고, 급제비견 맞고, 그죠? 재 맞고, 인성 맞고, 인성 맞고. 하, 그쵸? 재성 맞고, 급제비견 맞고. 맞네요. 을목은 제대로 해놓고 왜 갑목은 또 이런 이상한 짓을 또 해놨을까요, 그죠? 자. 을목은 음간분들이신데 아 지난번에 제가 월운세 올렸잖아요. 월운세 올려놓고 상담신청이나 상담문이 들어온 분들 중에서 을목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을에 을목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상담 비율을 보게 되면 운세 부분에서 많이 맞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을목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을목분 한번 볼게요. 제가 방송 멘트를 좀 적어놓은 걸 보면서 할 건데 우선은 미혼 남녀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거 기요일 월요일 오늘 보게 되면은 편제가 저렇게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절이에요. 절지 이 유일이 오게 되면은 자오묘유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이게 흡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매력적인 글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유가 와 있죠. 여기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목요일에도 와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도 와 있어요. 그 글자 중에서도 아주 매끌매끌한 저 유금이 저렇게 월요일부터 탁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요일이다. 그러면 일단 재성이라는 거는 변화를 일으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잘 사귀고 있는 분들은 월요일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틈이 점점 깨져서 이별할 수 있는 인자가 들어와서 이별론이 살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탄탄하게 잘 사귀시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잘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 절이라는 거가 헤어지고 나서 그냥 안 붙는 게 아니라 이별론에 대해서 겁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시 붙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꼭 이성이 아니라도 금전, 이성운, 또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재성이 없어도 식상이 더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재는 있으면 참 좋겠죠. 관을 생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돌고 돌고 돌아요. 유치는 금전 흐름에서 전환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나한테 월급을 찍어주거나 돈을 붙여주던 거래처나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운세를 보는 을목분이 이미 새 출근을 하셔서 새로운 곳으로 일을 시작을 하신 다음에 월요일부터 돈 찍어주는 회사와의 관계가 이제 바뀐 거죠. A에서는 쫑이 났고 B에서부터 이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가야 할 방향 자체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전 흐름이 전환된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하는 흐름이 바뀌는 것이고, 전공을 바꾼 학생이 있을 것이고, 학생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장소를 바꾼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고 다른 곳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뛰어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을목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제가 달아둘게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경술일이죠. 관이 들어왔고, 그렇죠. 재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고, 본인 부분에서는 임묘입니다. 이 술이라는 글자에서 본인만 임묘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화의 고지이기 때문에, 불도, 불이 여기서 그거죠. 식상이죠. 식상이 이렇게 고지에 놓이는 부분이에요.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이니까 남편의 일도 해당이 되거든요. 남편의 회사일, 남편의 사회의 어떤 조화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처럼 그냥 혼자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남편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일도 돼요. 남자분들은 자식의 일도 되고, 어쨌든 사회와의 조화성인데 본인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성사가 늦어지고 성과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병화 기다려요. 정화인데 기다리고 있어요. 차번이 결과적으로 도깨비님만 맞았어요. 아, 동구님 지금 계속 적어주신 거예요? 볼게요. 작년 12월에 중요한 일 앞두고 모든 술사님들이 병화 좋다고 하셨는데 도깨비분은 아니어서. 아, 감사합니다. 피드백. 제 가족이 병화예요. 예, 근데 병화 중에서도 병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천간에 참고는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저희 집 병화가. 이론이 물론 중요하긴 해요. 잠깐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자면, 제 운세 영상에도 아까 전에 오셔가지고 물상론이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굉장히 그 학식적으로 풍부하신 분들도 오실 경우가 많아요. 댓글 다 읽어보고 있고 상담 때도 공부 많이 하셨다는 분들 가끔 뵙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뭐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게 정말로 상담 때 맞느냐, 그건 제가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게 공부를 당연히 많이 하셨겠죠. 근데 그분들이 틀리고 제가 맞다고 해서 제가 자만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보면 틀릴 때가 더 많지 않겠어요? 실제로 상담을 10명이 하고 간다면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도깨비 분리만 이야기를 다르게 하더라.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근데 저렇게 피드백 주시면 저는 힘은 나죠. 앞으로 저런 피드백이 더 많아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임상을 많이 하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힘이 납니다. 저렇게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다시 볼게요. 정관이 들어왔는데 임묘가 된다. 성과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택배권 있잖아요, 여러분. 저 관이
요즘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온라인 물량 엄청 많잖아요. 저도 택배 시키거든요. 근데 이 택배권이 붕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요일날 택배 사고 발주 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산이 에러가 난다거나 전산 장애. 이게 아마 제 생각에 3일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진이긴 한데 여기 7일부터는 정일로 바뀌잖아요. 정해월로 바뀌고 그 앞에는 아직까지 병술월이에요. 6일까지 우리가 겪는 운대로 그냥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 경술이니까 병술월의 경술일이란 말이에요. 을목분들의 음간이세요. 을목분들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임묘가 되는 글자가 이 을목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병화라고 하는 글자도 이렇게 임묘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무토도 임묘를 하겠죠. 그 운동성으로 봤을 때는 을목분들에게 이게 이제 재성이란 말이에요. 무토가, 토가.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는 식상의 자리에 있는 식이죠. 그리고 을목은 이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용을 해야 되는 글자들이 임묘지 날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전산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묶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거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은 신의 일인데요. 금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역시 관성은 관성이고 편관이고 그리고 해일이기 때문에 해는 여기 인성이에요. 인성은 이제 그 흐름을 막아요. 내가 흘러가는 움직여야 되는 에너지를 막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자를 잠깐 이렇게 한 템포 쉬게끔 하는 부분인데 여기 사지라고 놓여있죠. 에너지를 보는 게 사주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날의 이슈 테마가 되는 거는 관성이에요. 그럼 수요일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막는 거니까 내 가는 거를 장애물이 와서 막는 거니까 그게 남편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주변의 간섭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이거를 굉장히 남들이 뭔가 말을 보태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간섭도 많이 하고 방해도 많이 하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사공이 많아지는 날 그게 수요일이에요. 그럼 화요일 수요일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흐름을 봤을 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예, 인성 임자일이죠.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일이 들었으니까 이게 병지 환경이 되는데 이 병지는 임수일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을목일간에서 보는 거예요. 이 12운성들 전부 을목에서 보는 겁니다. 을목. 왜냐면 12운성 이거 적는 것도 저한테 태클 들어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왜 이렇게 적냐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기 위에 있는 이 테마, 이 주인공들의 일간을 가지고 12운성을 제가 때려서 적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각 기둥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각 기둥별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다른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볼 때는 안 해요. 이게 훨씬 적중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임자 볼게요. 병지에 놓이게 되면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학업이나 계약이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남을 줍니다. 잘 만들어서 잘 완성해 놓고 이제 내가 꿀꺽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서 연민이라던가 또 이상 양보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줘버립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휴가를 양보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름에 휴가를 못 갔는데 정말 팀에서 몇 명 못 가는데 그냥 기회를 좋은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후회할 수 있겠죠. 근데 운세로 봤을 때는 목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한 연민의 적이 일어나서 문서를 양보를 할 수도 있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갔을 때 뭐 도서관을 갔을 때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또 이상히 또 남을 주네요. 남한테 대가 없이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된다. 그러면 6일은 어떻게 될까? 어쨌든 5일은 내가 공을 남한테 줘버리는 날이고 6일은 개축일이에요. 예, 천간에 보시면 일단은 인성 그것도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축일이잖아요. 이 축은 이제 금이 박살이 나는 날이에요. 금이 박살이 난다. 금의 창고이기도 하지만 단단해졌던 것이
깨트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양동으로 가기 위해서 호랑이 글자를 끌고 오기 위해서 겨울의 끝글자이라서 쇠지에 놓입니다. 을목분들이 이 쇠지에 놓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한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기운의 날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청약이 될 수도 있고 적금을 둘 수도 있고 펀드를 할 수도 있고 앞날을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둘 수도 있고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코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게임머니를 내가 뭐 아이템을 하나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중고시장에 내놓는다거나 안 쓰는 물건들을 오랜만에 미니멀리즘에 취해가지고 정말 매력 떨어지는 물건들 싹 모아서 요즘 또 유행이죠. 그런 것도 이제 갖다 버리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들이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팔아치웠다. 금요일에 중고 거래를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 호랑이 날과 또 토끼 날이 또 돌아와 있네요. 겁재죠. 네, 호랑이 위아래로 보시면 갑목과 인월이 인목이 이렇게 들어왔고 월도 지금 보시면 정의월로 바뀌었어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은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길어지니까 비견 겁재 중에서 겁재란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힘 조절을 못하게 되면 다칠 수 있어요. 같이 차를 타고 어디에 가신다거나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쇼핑을 갈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 가는 거 말고 누군가와 엮여서 가게 되면은 토요일에는 되도록 필요 이상 어떤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개운법이에요. 소극적으로. 기가 센 분들은 왜 보시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참견을 하시잖아요. 뭔가 이제 답답할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토요일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꾹 참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이제 참는 거죠. 그냥 마음의 소리로만 남겨두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운 쪽으로 좋아요. 괜히 나까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주차에 변했는데 나도 같이 경찰서에 가야 되고 어떤 술자리에서 같이 술 한잔을 하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시비가 붙었는데 나까지 같이 휩쓸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게 테마고 일요일은 을묘일이에요. 이제 본인의 글자가 들어왔죠. 그리고 토끼날입니다. 그래서 걸록지입니다. 순조롭습니다.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순조로운데 다만 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일간들 입장에서 정해월의 묘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로웠던 분들은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연락도 들어오고요. 특히 메시지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이메일도 받으실 것 같고요. 일요일은 주말이지만 외롭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서 뭔가 이상하게 자기를 챙겨주는 듯한 그런 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걸록지기 때문에 나쁜 것도 그냥 넘어가요. 본인이 그냥 어떤 말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넘어가요. 자 이제 또 채팅방 잠깐 볼게요. 을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번 주 운세 찾고 있는데 없네요. 어? 요번 주 운세? 지금 하고 있는 게 요번 주... 아! 저기 주간 운세 말씀하시는 거면 공지를 아마 못 보셨을 그럴 거예요. 아예 안 했어요. 11월 운세를 그래서 빨리 오는 거예요. 못 보셨나 보다. 예. 운세를 원래 매주 올리는데 한 주 전 거는 없어요. 아무 차이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안 올렸으니까. 예, 그리고 병수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시죠? 박희영님. 정화 너무 힘드네요. 병수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11월 7일부터 이제 다른 달이 들어오고요. 여성분이신가요? 지금 성함보니까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신적인 거는 해자축 때 원래 힘들어요. 우리가 음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남자들하고 좀 틀려요. 양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결과물이 나쁘지 않은데 신적인 게 굉장히 힘든 게 여성분들이시거든요. 특히 정화, 기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걸 얻어도 인간관계라든가 연인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고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힘든 거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시청 수익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별사랑님? 신금이 박살이 나나요?
아까 축일에 박살이 난다는 그 표현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신금이 박살이 난다? 축에서 금이 박살이 나는 거지. 신금 일간이 박살 난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저 조금 왜곡되게 전달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축이라는 것 자체가 금의 무덤인데요. 단단해져 있는 껍질이 깨진다는 표현을 제가 금이 박살 난다는 표현을 한 거지. 신금 일간이 박살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전달되신 거죠? 아, 저는 기토입니다. 경금 아닙니다. HB님이 질문 주셨고, 쌤 운세 잘 맞아서 소름이에요. 이 누구세요? 신주연님?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저한테 정말 힘이 나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모르니까. 박형님 여자 맞으시고. 아, 정사일 주세요. 사화 속에 경금이 들어있어요. 이 정사일주라고 밝혀주신 분, 박희영님. 이, 우리가 홈쇼핑에 보면은 여름에 이미 가을옷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경금이 안에 들어있어서, 본인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화의 까칠함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금의 날카로운 부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사일주라고 한다면. 일주만 보면 안 되겠지만 태어난 달이랑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DJ님, 개수 같은 경우에는 병수로래 미적거리다가 금전 손해를 봤어요. 아이고. 개수인데 혹시 태어난 그 계절은 언제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DJ님 실례가 안 되신다면 그냥 뭐 무슨 달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계절만 얘기하셔도 되거든요. 2, 3, 4월 달이 봄이고요. 월초부터 다음 월초까지고요. 양력 5월 5일부터 여름으로 들어가고요. 양력 8월부터는 가을로 들어가고요. 양력 11월 초부터는 겨울로 들어갑니다. 아, 또 바로 또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월의 개수예요. 금전 손해만 보셨다면 다행이에요. 이게 개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긴 한데 그 화가 재성이잖아요. 수, 목, 화 이렇게 돌려보시면 화가 재성이고 수월이면은 화가 인묘가 되는 달이죠.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인묘가 되는 부분이고 내 재성이 인묘가 되는 부분이고 DJ님이 남자분이시라면은 그래도 가을에 손해를 보신 게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벌리신다면 겨울에 크게 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겨울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손해 보신 게 그나마 액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자분이세요 또? 아, HB님 또제 주변 경금 아는 언니랑 너무 닮으셨어요. 저 닮았다는 사람 많아요. 어디 일하는 사람처럼 생겨가지고요. 저 유니폼 안 입었는데도 어디 마트 들어가면 저한테 물건 위치 물어보고 많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분 저랑 닮았군요. 네, 기토입니다, 저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을 하다 말았는데, 아, 박형님 맞아요. 관상도 보시네요. 어쨌든, 병술월에 미적거리다가 됐다는 부분은, 술이 들어왔잖아요. 술이 들어왔고, 불을 그렇게 재성으로 쓰셔야 되는데, 불을 가로막는 게 이제 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의 어떤 판단력. 병화, 정화분들이 무토나 기토 같은 운이 들어왔을 때,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어요. 약간, 덤벙덤벙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읽어봤고요. 이제 또 해야죠. 저희가 을목까지 있죠. 병화네요. 이거 육신 제가 적은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갈게요. 미리 다 적어놓고 멘트도 막 완벽하게 적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좀 피곤하긴 하죠. 2시, 4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아, 여기다가 적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표시 괜히 넣었어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자, 여기 표시를 할게요. 11월 7일부터 정열로 바뀝니다. 정열로 바뀌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운세 보실 때 일주로 맞추고 뭐, 요즘 운세 보시면은 선생님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또 국운이라는 게 있고요. 세계의 운이 있잖아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거.
얘가 또 핀트가 살짝 틀어지면 저희 개인 운도도 약간씩 틀어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구는 지축이 기울어져 있죠. 이게 똑바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안 떨어져요. 운이라고 하는 게. 명리가 안 정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변해서 그래요. 이게 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작년에 별자리가 어떤 자리에 몇 도에 떠 있었는데 올해는 살짝 빨리 올 수도 있고.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봄이 빨리 올 때가 있고 봄이 늦게 올 때가 있고 여름이 길 때가 있고 장마가 무식하게 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오차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이걸 쉽다고 하는 분들은 왜 쉽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적으로 수학같이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게 그런 선으로 가게 되면 안 맞을 때가 엄청 많아요. 일반 분들의 사주가 어려워요. 연예인 사주보다 일반 사람들의 사주가 어려워요. 자, 기요일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병화분들이 이제 병술월 거의 끝나가죠. 여기까지가 병술월이에요. 그리고 술월에서도 그 월은홍세 분명히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무토가 이제 신정무 순서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10월 하순부터 지금 여기 7일까지 장장 2주가 넘게 이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힘을 쓰고 있거든요. 병화분들은 특히 그리고 병화 정화분들 이 무토 글자 때문에 좀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래도 얌전해질 겁니다. 좀 기가 센 분들 말을 함부로 하시는 마초적인 분들 같은 경우 병정화 분들 중에서 이 기가 많이 눌러져요. 언제까지? 7일 전까지.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기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토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 맞네요. 상관이 맞고 그 다음에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지성이 들어왔죠. 정제입니다. 그런데 사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병화가 계절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이제 에너지가 점점 빛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빛의 굴곡 자체가 이렇게 확 열렸다가 조리개가 점점 닫히는 거죠. 겨울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미 여기서는 겨울이 시작이 됐어요. 신유술부터 해서 겨울 추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불이 점점 따뜻하면 잃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지에 놓이거든요. 월요일에는 작가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좋아요. 이날 오디션이 잡혀 있다거나 뭐 교수님을 만나서 테스트를 받으셔야 한다거나 학교에서 어떤 발표회가 있어요. 월요일에 상당히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이라던가 글자가 자꾸 찌그러지네요. 컨디션, 실적, 집중력, 머리가 멍때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상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식신과 상관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 주정차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별로 평상시에 잘 조심하시는 분이신데 월요일에 어떤 걸 정말 당했어요. 길거리에 길 한복판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고 적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적게 다치고 이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월요일에 그걸 변호를 잘 못해서 결국은 크게 어떤 벌금을 맞으신다거나 또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될 만한 일이 터졌어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기관이나 본인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혹은 회사의 명예도 손상이 될 만한 어떤 일이 월요일 아침부터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변호를 잘 못하고 그대로 그냥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자체. 월요일은 조금 어둡네요. 병화분들이 봤을 때 병술월이기도 하고 기요일이라서 이 유가 말을 하는 입이긴 한데요. 오늘 병화분들이 제대로 못 쓰실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11월 2일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말 잘하는 친구를 옆에 끼고 다니시는 것도 개운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리 적어 놓으신다거나. 잠깐만요. 뭐가 좀 확 올라오는데 맞아요.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박희영님, 박동구님, 담달 겁재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지지 임목이 있으면 낫다는데 지난주에 사건이 터졌어요. 불꽃들이 힘든 가을이네요.
그렇군요. 일단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뭔가 개인적으로 지금 바쁘신 분들이 있고, 임대를 지금 내줘가지고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운영을 안 하시고 앞으로 뭐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손 놓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화나 병화분들 중에서. 정화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일간들이 이 병수를 말 2일, 3일, 4일, 5일, 6일을 잘 견디시려면요. 주변 사람들,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좀 의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친구,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을 활용을 하세요. 내 아랫사람이면 더 좋고, 내 자식이면 말이 통하니까 더 좋고. 본인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인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굳이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그 사람이 다 알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여서 해결을 해줘요. 사람을 활용하십시오. 그게 개운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쓰고 막 이상한 데 가서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친인척 이렇게 찾아보세요. 자, 3일 보겠습니다. 경술일입니다. 자, 경금이 들어왔죠. 편재 맞네요. 또 술. 식신이네요. 맞네요. 육신 안 틀렸네요. 그러면 인묘지에 놓였습니다. 재성이 들어왔는데 인묘지에 놓였습니다. 편재는 큰 변화거든요, 여러분. 큰 변화이고,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재성이 뭐냐면 젖줄기예요. 자신의 그릇이죠. 재성이 부족하면 식상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많이 들으시잖아요. 재성이 들어왔는데 인묘지에 놓였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 정해월 바로 직전인 병술월이잖아요. 병술월에 경술이에요. 아까 제가 다른 일간할 때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활동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활동이냐? 거의 칩거에 가깝지 않을까. 현장 일을 하신다면 이 현장에서 저 현장으로 늘 이동을 하시고 막세 군데 네 군데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컨펌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정체됩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두 군데 뛰어야 할 것을 한 군데 뛰고 한 군데 뛰어야 되는 것도 언제 종료가 될지 몰라서 그 팀에서 이렇게 오케이 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3시간 일하고, 뭐한 15분 쉬고, 또한 4시간 일하고, 20분 쉬고, 이런 현장직도 있을 거예요. 이날은 이상하게 뭔가 잘안 돌아가요. 뭔가 잘 멈춰요. 기계가 멈춘다거나, 아니면 뭐 와야 되는 물건이 와야 일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재성이 되니까 남자들한테는 부인의 글자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제 재성이 나의 젖줄기에 해당이 되니까 내가 움직여야만 뭐 칼칼칼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요 무토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무토가 막는 부분이 이제 수기운인데 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와요. 해자 쪽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들어와 있거든요. 물을 이제 막죠. 그래서 정체되고 지연되고 일 자체가 자꾸 느려지고 그게 화요일에 아마 피크가 될것 같아요. 멈춥니다. 칩거돼 있어요. 10월 내내. 좀 좋아. 힘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일은 수요일은 좀 나을까요? 정제가 들어왔는데, 예, 금이니까. 신금이니까. 그리고 관성인 해수가 들어왔죠? 얘는 또더 심각하네요. 절지예요.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절이라는 거는 끊어진다라는 얘긴데, 이 해라는 거는 이제 막 뭐가 섞여 있어요. 뭐뭐뭐가 섞여 있냐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거기다가 이분들 지금 병화일간이잖아요. 이 해라는 글자 속에 임수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서 얘는 병화를 유일하게 꿀꺽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거기다가 위에는 또 신금이 들어왔으니까 사실 이건 신금이긴 한데 적어놓기는 천간에서 움직이는 또 운동성을 살펴보자면 말이 좀 꼬이는데 신이랑 병이랑 이렇게 서로 잘 버무려져서 얘는 또 수기운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천간지지에 보게 되면은 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위에도 임이고 밑에도 임이고. 예, 그래서 절지라는 거는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 놔두고 일단 이거 해라고 강제로 병호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의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이미 와서 너 그거 하던 거 일단 내려놔.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거 해라고 이제 강제성을 띠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요.
원래 하던 업무 중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병화가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죠. 막 급하니까. 일하는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움직이는 방향성이 바뀌는 거니까 내 비전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죠. 원래 하던 일하고 전혀 다른 생뚱맞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원래 가야 하는 현장이 뭐 인천이나 어디 뭐 부산이나 이렇게 딱 정해진 도시가 있는데 오늘은 가는 곳이 전혀 다른 곳이다,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가는 현장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맡은 나라가 바뀔 수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아, 교제 중이신 분들은요, 병화분들인데 애인이 있는 분들은 이날 그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봐야 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사귀는 분하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그날 하루가. 뭐 전체적인 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헤어질 만한 인자가 여기에도 있어요.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임자일이죠. 자,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임이 올라왔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수가 조금 강해요. 임에서 개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다행히도 태지입니다. 절태양의 이 구간, 즉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부터 6일까지의 구간은요,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병화분들이 콜록콜록 기침할 수도 있고, 으슬으슬 춥고 오한이 들고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살 좀 조심하시고, 절태양 때는 신체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도 양간이기 때문에 병수를 가장 말이잖아요. 지금 거의 끝에, 꼭다리에요. 끝에. 라스트에 라스트.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보다는 일을 막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요때 치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꺼번에 아플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이 피크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태지에 놓였어요. 뜬구름 잡는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적으로 다음에 뭐 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직 뭐 되진 않았지만 1년 뒤에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두 달 뒤에 뭘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이거 다 접고 시골 내려가자. 돈 투자해가지고 뭘 하자. 지금 당장 뭘 하는 어떤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날 비현실적인 뜬구름 잡는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병화분들은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짜증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지, 몸도 아프고 몸도 좀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대화도 뜬구름 잡는 대화를 해서 사람들의 그 눈치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은 어떻게 되냐, 개축일입니다. 개수가 들어와서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축일이죠. 아까 뭐 신금이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 그게 아니라 딱딱한 게 깨지는 거예요. 딱딱한 게 깨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 병화분들에게는 금의 속성인 재성이 이제 재성의 틀을 유지를 못하고 다음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깨트러지는 에너지 속성이 있죠. 그리고 앞에 수요일과 목요일이 힘드셨다면 병화분들은 이날 좀 많이 편해지세요. 앵기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앵긴다는 게 안긴다는 거예요. 제가 살짝 꼬았는데, 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대신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 해야 될 거를 반 개만 해도 되고 세 개 해야 될 거를 하나만 해도 돼요. 여유롭고 느긋하고 매출이 안 나왔던 분들은 금요일에 조금 그나마 월세라도 건질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금요일 좋아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화분들, 정화분들 이제 흠이 그거거든요. 흠이라고 한다면 너무 벌어지지 않을 거 미리 걱정하는 거. 막 50년 뒤에 일어날 일 미리 걱정하죠. 10년 뒤에 일 미리 걱정하죠. 너무 멀리 내다보시는 거. 지금 현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에 더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이죠.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병수로까지 엄청 힘들었던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많이 편해지세요. 그리고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임묘되어서 힘들었던 부분들 이제 정해월로 바뀌잖아요. 정해월로 바뀌고 정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장생지 목욕지로 주말에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몸이 좀 근질근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묘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확장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병화분들의 본질적인 속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까운 곳에 바람 쐬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집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엄청 편한 거예요. 이미 머릿속으로 어디 여행을 하고 계실 수가 있고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좀 잡아주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들 정리정돈을 해주는 주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디션도 실제로 주말에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병화분들은 쭉 봤을 때 아까 조심해야 되는 요 주중 날짜 요거 빼고 주말에 와서 정말 안정될 거고 푹 주무실 거고 잠도 이제 잘 주무시면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해월 들어오면은 조금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신체 에너지는 좀 많이 가라앉아 있겠지만 본인이 쓰셔야 되는 글자가 재성이고 식상이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축토일 체감상 별로. 아, 축이라서 그런가요? 예. 자, 이제 넘어갈게요. 정화분들 또 기다리시죠? 정화 기다리신다고 하시니까 후딱 제가 또 넘어가 볼게요.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어 안 쓰죠. 상관경관, 상관패인, 종격 이런 얘기 안 쓰잖아요. 단어 안 쓰잖아요. 제가 단어 쓰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안 써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 씁니다. 볼 때도 있겠지만요. 격을 말씀을 하시는데 볼 때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깊이는 안 봐요. 참고는 하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것만큼만 가져와서 취할 뿐이지 철저하게 임상 중심으로 가요. 저는 갖고 와서 써야 되는 이론이 있으면 공부해서 그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답을 드리자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자, 일단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여기까지가 병술월이에요. 여기까지가 병술월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해월이죠. 그리고 기요일. 자, 기토가 일단 들어왔으니까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유금은 예,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유가 이게 12운성 전혀 반대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명리종종인가는 거기 보시면은 그 책에서 반대로 봐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 양의 반대로 가는 운동으로 참고만 하세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다는 거. 자, 장생지예요. 정화일간에게 장생지다. 양간 입장에서 장생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음간에서도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일진을 봤을 때 식신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식신은 내가 써야 하는 거고 이게 장생지잖아요. 이날 일이 많아요. 정화분들은 일폭탄. 근데 평상시에 어떤 잡념이 많았던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작용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연락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일이 있다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던 분들 있죠. 정화분들 중에서 지금 누가 괴롭힌다거나 또 며칠 안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 일이 이 일폭탄 때문에 확 걱정순위에서 내려가요. 그래서 행복해요. 오히려 바쁘면서 행복해요. 돈은 안 쓰실 거예요. 식신이 재성을 생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요. 일진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자, 기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토가 정화분들의 그 본 어떤 모습을 끌어내는 게 있어요. 기토가 역마글자이기도 해서 장생지가 오게 되면 어쨌든 월요일에는 아주 행복하게 아침, 점심, 저녁 일 속에 파묻혀서 다른 생각은 못 하실 거예요. 메시지도 잘 못 보실 거예요. 그냥 바쁘셔서. 그럼 화일은 어떨까요? 양태절 이렇게 흘러가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태절 임묘 금요일에 주중이 끝나니까 한번 흐름을 볼게요. 화요일에는 우선은 정재가 들어왔고 술토가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들어와서 지지 이 환경에서 봤을 때는 양지에 놓이게 돼요. 정화분들도 계절에 따라서 좀 나뉘긴 하는데요. 그냥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내가 편한 건 있거든요. 근데 편한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술 속에
신정무가 있거든요. 어차피 요때까지 병술어 중에서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힘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정무기 때문에 이 비견 정화에서 이제 무토라고 하는 상관이 작동을 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래서 본인이 입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발이 달린 날이에요. 이날 조심해야 돼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월요일은 일폭탄이라고 했지만 이 3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묻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무책임성은 수요일까지도 이어져요. 수요일이 신의 일이거든요. 신검을 보시게 되면 편재가 여기 보시면 금이 여기 있죠. 편재성이 들어와서 이 에너지가 더 커져요. 더 움직이려고 하고 또 해일이 왔기 때문에 해는 여기 보시면 관이에요. 근데 태지라서 게을러요. 이 게으른 게 직장에서 게으르게 되면 큰일이겠죠.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그걸 내가 해줘야 다른 팀에 넘어가요. 근데 안 해줬어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했던 기준이 수요일에는 나 자신한테 오히려 나한테까지 관대함이 이렇게 내가 관대해지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게 볼 수 있죠. 왜 너는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게 했는데 나한테는 너 자신한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이 해일에 눈치를 좀 가지셔야 되세요. 그리고 뭔가 감췄던 일들, 나의 실수를 덮으려고 감추게 되면은 이거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날이 지나기 전에. 이 신이 병신 합수로 인해서 수의 기운이 있고 이게 관이거든요. 감추면은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일하시는 것이 좋고 수요일 지나가기 전에 알려지거든요. 내가 실수한 건. 직장생활, 조직생활, 사업활동 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월화수가 계속 흘러가실 거예요. 집계하고 결산하고 예전 거 꺼내봐서 정리정돈하시고 업무 데이터 자체를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목요일과 금요일을 보게 되면 임자일입니다. 자, 임이 오게 되면은 정화야들 입장에서는 좀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임자일이잖아요. 정관이 들어왔고 내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절제에 놓이기 때문에 회사 혹시 옮기신 정화분들이 있다면 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날이 퇴사나 새 출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화일주들 중에서 정유일주 있으시죠? 유를 깔고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평상시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총대를 메고 회사에서 어떤 발언을 하신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는 옷걸이 글자처럼 왜곡을 시키는 글자이기도 하고 축을 또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축은 정화 입장에서 인묘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퇴사를 하신다거나 뭐 출근을 잡으신다거나 퇴사, 출근 이런 것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발언을 하신다거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막 웃기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바디랭귀지 같은 걸로 웃기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일로 회사 사람들에게 칭찬을 크게 듣는다거나 이목을 끌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퇴사 빼고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길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 정도 되고 흉이 한 5나 6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절반 절반이에요. 왜냐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애매하네요. 좋다 나쁘다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어쨌든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이날
방향전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바뀔 거예요.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그리고 금요일은 개축일인데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개수는 편관이고 축일은 여기서 식신이죠. 그리고 인묘에 해당됩니다. 축이라는 글자에서 이제 가라앉는 글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금이라는 것도 가라앉고 정화라는 것도 가라앉고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가라앉아요. 인묘지가 몇 개 있거든요. 진수 측면에서 보면은 미 같은 경우는 갑이랑 이제 개랑 개수랑 이렇게 이렇게 인묘를 하죠. 이런 인묘지가 있어요. 그것처럼 축도 인묘지고 관성이 들어왔는데 인묘지에 놓였다. 정화분들이. 그러면 이날은 그 전날은 막 바디랭귀지 쓰고 웃겼는데 이날은 금요일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금요일은 일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배려를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사람들이 내 거를 별로 체크를 안 해요. 혼내지도 않고요. 간섭도 하지 않고요. 그냥 무던하게 묻어가시면 되세요. 말 그대로 인묘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축이라는 것에서 금이 지금 껍질을 깨트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주말에 이렇게 정해월로 딱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제 병술월의 마지막 길이라서 병술월의 이 개축일이라고 보게 된다면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구설수라던가 또 사람들로 인한 힘들었던 것들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해로 넘어가기 전에 금요일이 피크예요. 에너지 자체가 껍데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재성이 단단하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틀을 깨게 돼서 아팠던 게 많이 나아질 거예요. 트라우마가 벗어나게 될 거고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달라져요. 이때 목요일 저녁이 상승이고 금요일 이제 폭탄이 깨져요.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게 되면 갑인일과 을묘일인데요. 이제 인성이 들어왔어요. 인성이 과한 식상을 또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좀 안 되던 공부, 학업을 하시는 분들, 저녁에 어떤 학교 가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굉장히 잘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시험 오는 오히려 7일이 괜찮아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이게 묘일이고 나한테는 병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좀 더 나아져요. 좀 까칠하게 얘기를 하신다거나 정화일관들의 그 특유의 어떤 그 잣대 이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 기증기부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재능기부 또 친절하게 와서 이제 먼저 말 걸어주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쟁심이 발동했던 부분들이 일요일에는 경쟁심이 누그러지고요. 좋게 좋게 가는 거죠. 직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본인이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고 그 일에 끌려가는 형태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채팅창 좀 볼게요. 정화분들 여기까지 했고요. 아, 애타게 기다리셨고 저 신경 쓸 일, 걱정된 일이 있었는데 다행이네. 네, 병수를 지나면서 많이 나아질 거예요. 물러갑니다. 6일날 마지막이에요. 이제 7일날 바뀌어요. 말 그대로 주간이에요, 여러분. 월별 운세가 더 큰 거고요. 월보다 이 경자년 자체가 더 큰 거예요. 이거 너무 이론에 집착하시면은 안 돼요. 자, 정화까지 했고. 아이고, 이제 무토 가나요? 무토. 무토 갈게요, 무토. 보겠습니다. 정해, 그 다음에 병술. 미리 적어서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적게 되면 제가 중간에 방송하다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또 못 하겠더라고요. 멘트를 미리 적어서 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금 뭐 정화병화 이렇게 순서만 제가 쫙 적어놨고요.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막 발음이 꼬일 때도 있고 한데. 자, 기요일부터 볼게요. 월요일이죠. 무토운들이 봤을 때는 일단 겁재가 들어왔고, 색깔이 좀 그렇네요. 바꿀게요.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식신이네요. 그런데 사지예요. 이거 병화랑 12운성 순서는 똑같거든요. 근데 좀 달라요. 왜냐면 토일간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데, 월요일에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화, 조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고, 또 직업이 없는 분들,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냉정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냉정. 관계 조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계속 부딪힐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의사 전달을 할 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헤쳐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긴장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11월 2일 날이. 11월 3일 경술일은 또 어떨까? 화요일이고요. 식신이죠. 일단은 경금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식신이고,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왔으니까 비견인데, 이 술에서 인묘가 일어납니다. 인묘라고 한다면 어떤 인묘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천간에 들어온 게 경금이기 때문에, 내가 써야 하는 무기잖아요. 이게 무기거든요. 식신이 무기가 인묘가 되는 날이에요. 평상시에 잘했던 것도 잘 안 풀리고, 또 집중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글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세 개가 인묘가 되거든요. 내가 써야 되는 게 식신이라고 하는데, 경금만 인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화도 인묘가 되기 때문에 이 글자들 세 개가 다 인묘가 되는 거예요. 육친 구성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재와 관만 지금 저희가 간섭을 안 받는 건데, 화요일에 어떤 일을 비유를 해드리면 좋을까.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반 분들 말고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 저처럼 어떤 방송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방송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미디어라든가 SNS 노출을 극도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양간이기 때문에, 무토분들 자체가 원래 대충하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무토 같은 경우는. 근데 술이라는 거는 정말 예리하게 하지 않으면 욕먹는 날이에요. 이 술일 자체가. 그래서 인묘잖아요. 웬만하면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할 거 아니면은.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말을 꺼낼 때도 그렇고, 누군가와 연애사를 시작을 할 때도 그렇고, 화요일에 데이터를 했는데 그냥 어물어물 상대방의 기분을 잘 못 맞출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데이트 자체를 취소하시는 게 좋고요. 미팅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그날은 일찍 들어가서 쉬시는 것이 좋아요. 제대로 일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묘지기 때문에 웬만하게 잘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고, 칭찬은 바라지도 마세요. 이날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경이잖아요. 경이라는 것은 이제 딱딱해져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날이거든요. 거기다 가을에 끝글자잖아요. 제대로 내놓으셔야 돼요. 겨울로 가기 전에 완성된 걸 내놓지 못하시면 힘든데, 그게 일진으로 온 거니까 이날 일 못하시면 많이 혼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이제 넘어갈게요. 신의 일이고요. 이건 상관이죠.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편제인데, 요것도 이제 절지가 들어왔어요. 절태양이 신체 에너지가 양간 입장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날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수요일에 보시게 되면은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어떤 진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의 방향, 비전,
혹은 이제 자식이 없고 그냥 이제 나는 평범하다, 그냥 싱글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파트가 바뀔 수도 있어요. 팀이 바뀐다거나 일하는 분야가 바뀌신다거나, 이게 식신과는 다르게 나의 관을 치는 글자이기도 한데, 상관성을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한 무기예요. 천재성인 거죠. 집중력 자체가 A에 계속 집중이 돼 있었는데 B로 전환이 될수 있어요. A에서 B로 바뀌는 날이에요, 이 날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 내가 키워왔던 자식 같은 직원일 수도 있어요. 나의 부하 직원, 내가 소중하게 키워왔던 본부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투자를 할수 없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팀은 해체하고 다른 팀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해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도 또 가볼게요. 어느 분이십니까? 해피걸님.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이거 썼어요. 자, 임자일이죠.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임수가 편재가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에 놓였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갈건 아니겠지만, 그냥 목요일도 대충 쓱 보면은, 확실하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요일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 9시에 회의실을 잡았고, 뭐 2시에 어떤 결과물을 내서 미팅을 해서 내가 분명히 피드백을 받기로 해서 시간 약속이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편재라는 것은. 뭐 육친하다지만 아버지도 될수 있고, 그죠? 부인도 될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는데, 딱딱 그렇게 맞춰서 보기보다는 내가 아끼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공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확실한 어떤 약속이 되어 있던 일들을 무책임하게,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막상 그 정각 시간이 됐는데 못하겠다고 그냥 다른 일로 변경을 하시는 거죠. 시간 변경, 약속 취소. 기억을 못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무책임한 거니까. 그리고 본인한테 굉장히 기대요,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금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축일이잖아요. 이런 다사다난한 날들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났는데, 아니, 금요일이 됐는데, 개수니까,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저 겁재 축토가 들어와서 양재에 놓였어요. 이날은, 우선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들어와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매층에서 매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가야 되는데 누가 계속 이렇게 잡아주거나, 그거를 내가 못하는 일들,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업무들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도와줄 거 없느냐고 물어봐줘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내 거를 먼저 알고 내 마음을 마치 읽는 것처럼 들어와서 살펴봐줘요. 그게 이제 양지 환경인데, 실제로 금요일은 다행히도 병수를 말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그냥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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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요. 걸러서 받으세요, 도움이 들어왔을 때. 왜냐면 병술월 마지막에 들어온 개축일이기 때문에 축과 술이 만난 날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누구는 부탁해주니까 예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해주더라, 거기서 뒷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차단하시라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저분이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아, 네, 저도 받고 싶은데 제가 좀 자리가 여기가 좁아서 몇 분들밖에 못 들어오신다, 이렇게 좀 둘러댈 수 있을 만한 듣기 좋은 말만 하셔가지고 금요일에 그걸 약간 좀 차단을 치셔야 돼요. 사람들로 인한 뒷말, 구설수, 또 뒷담화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도움 받으시지 말고 약간 차단을 시키실 필요는 있어요. 도와주면서도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무토분들은 심리적인 걸좀잘 챙기셔야 되시고요. 정신적인 부분. 결과물은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잘 나가실 건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토요일에는 편관인 간목과 인목이 차례대로 들어왔고, 그리고 을묘일이 이제 일요일에 펼쳐지게 되면은 정관이 들어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그 일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정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정열로 바뀌게 되면은 금전적인 보상이 이제 들어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적인 부분들, 회사에서의 일, 또 금전적인 어떤 장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활동이 커지고 또 돈적인 부분도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게 토요일과 일요일이에요. 구분을 좀 하자면 토요일은 사업장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부분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전화로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하는 에너지가 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일은 일요일인데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띄워줘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같은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약간 현금이 아닌 쪽으로 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8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금성 방향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선물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게 오고 가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더 와닿을 수가 있고, 토요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명예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많아요, 채팅방에. 50명 넘었어요. 깜짝이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적 있었나요? 잠시만요, 여러분. 밖에 잠깐 누가 부르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택배 온줄 알고 밖에 잠깐 들여다 봤어요.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기토할 차례인가요? 기토. 원래 조용해야 되는데 옆집에서 무슨 공사를 어제부터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차들이. 좀 조용한 줄 알았는데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육친이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제 일간이기도 해서 한번 쓱 볼게요. 못하는 거 있나 보는데 괜찮은 거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병수로 올리죠. 정해월. 멍멍 저 강아지가 짖어서 그래요. 잘안 짖어요, 쟤는. 자, 기운을 볼까요? 우리 기토분들. 기요일이에요. 기요일은 우선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밑으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의 흐름이 보이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기토분들께. 무슨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이 기라는 것 자체가, 이 기토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역마글자인데, 유금이 오게 되면은, 유라는 것 자체가 그, 기토의 강한 역마성을 리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저 식신이라는 것이 재성으로 가기 위한 운동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장생지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아까 정화분들 같은 경우는 바빴다 그랬잖아요. 기토도 정화의 12운성 단계와 지금 똑같이 적는 부분인데, 기토들의 장생지는 약간 다른 게, 이 기토들은 원래 수동적인 분들이시고요. 막 움직이고 본인이 알아서 리드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일진에서 잘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집에서 그냥 쉬시는 분들, 아니면 기관에서 일하시는데 반복돼서 넘어가시는 분들. 아, 죄송해요. 여러분, 택배 안 왔네요. 잠시만요.
택배왔어요. 택배와서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네, 잘 지켜요. 아, 기토 제가 얘기하다가 갔죠? 요거 제가 자를게요. 편집할 때. 기토. 아,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쉬는 분들이시나 아니면 기관에서 공기업 같은 데서 공무원이라던가 반복된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운이 정말 운의 흐름이 변화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어떤 운세 영상을 보셔도 잘 안 맞아요. 뭐 큰 거는 있겠죠. 큰 흐름들은 있겠지만 일진이라던가 월운이라던가 이런 것도 거의 안 맞아요. 반복되는 업무 하시는 분들. 집에서 나는 쉬지도 않고 회사를 다녀요. 근데 업무가 별로 변화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생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병술월이잖아요. 그래서 기토분들한테 병술월 중에 말이고 기토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예전에 그 연락했다가 연락 끊겼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 회사 선후배라던가 친구 아니면 동창 심지어 좀 최악인 경우에는 사귀었던 사람, 전 애인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다면 특히 여성분들 그런 쪽으로 약간 소식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는데 알던 사람이더라. 외국에 갔는데 너 잘 지내니? 라고 이렇게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 사이트를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조금 빈도가 높아요. 그냥 장생이라서 장생은 원 플러스 원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꼭 연락뿐만이 아니라 내한테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친구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차 한잔 내밀면서 같이 뭐 좀 식사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업적인 만남으로 월요일에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관 경금이 들어왔고 술토라고 하는 겁재가 들어와서 양지에 들어왔죠. 양이라는 거는 기를 양자거든요. 기를 양자라는 거는 이제 내가 길러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편안한 거죠. 우리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간에 지금 테마를 보시면 글자가 상관성이에요. 여기 상관이죠. 기토를 리드하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양지에 놓였다는 거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어디에 가서 뭔가 배우신다거나 인수인계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리드를 해주고 문제 해결을 도움을 받게 돼요. 즉 도움이 들어오는 거죠. 헬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운세 얘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AS를 맡길 수도 있어요. 화요일에 핸드폰에 어떤 게 뭐 부러졌다거나 액정이 나갔다거나 그래서 화요일에 거기에 방문을 해서 수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양이니까 기를 양자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도움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 감사합니다. 피걸님. 네. 자, 4일 볼게요. 수요일이고 식신이 들어왔어요. 신금이 들어왔고 해일이죠.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이제 찌들찌들 섞여있는 물이 들어온 건데 태지입니다. 태지인데 이 해수 속에는 무토, 감목, 임수라고 해서 이제 감목 정관이 들어와 있어요. 일지. 기토분들에게는 이제 합을 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해수 속에. 그리고 태지이기 때문에 신체 에너지는 굳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냐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먹을 걸 부탁을 하잖아요. 화요일에는 그냥 어떤 문제 해결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동해서 해결을 받다 그러면 4일에는 차이가 있어요.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누가 가는 길에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내 것을 대신 처리를 해줘요. 타인이 내 것을 대신 처리를 해줘요. 아니면 뭐
어디 회식을 했어요? 근데 집이 멀어요. 택시를 타고 각자 흩어져도 되는데, 그걸 태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기름값도 안 받고, 먼 거리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제 교통비가 붙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어떤 게 있냐면, 평상시에 해결을 못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학생이고,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거기에 걸맞는 희망적인 활로를 찾게 돼요. 어떤 학교에서 떨어졌어요. 뭐 입학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서류 전형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거기에 준하는 나쁘지 않은 다른 제2의 학교를 찾는 거죠. 그게 수요일의 운이에요. 남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대신 처리를 해주더라. 근데 썩 나쁘진 않더라. 제2의 활로를 찾는 거죠.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배를 싣고 나가야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됐어요. 분명히 수요일 나가야 되는 배고 수요일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잘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나의 활로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로 이틀 늦었지만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별로 없이 잘 처리가 되다더라. 이렇게 제2의 어떤 활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과 길로 보자면 수요일은 나쁘지 않아요. 3일보다는 좀더 좋고 5일에 비하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쁜 흐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5일 목요일을 보시게 되면 임자일인데, 이날은 기토 전반적인 분들께 금전운이 좀 상승하는 날이에요. 정제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 절지예요. 이 돈이 내가 순전하게 어떤 노동의 대가로 들어온다기보다는요, 미래 비전을 보고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돈이에요, 기토들한테. 누군가한테 쿠폰의 형태로 들어온다거나 사이버 머니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요. 페이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페이. 현금이 아니고. 정제는 분명히 현금이에요. 그런데 절지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가 끊어지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글자가 자라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토분들께 이 자라는 것은 재성인데, 재성은 기토가 갖고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현금으로 주게 되면 절대로 기토들이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현금이 아니라 어떤 페이나 사이버머니로 들어오게 될 경우, 그걸 또 바꾸기 위해서 기토분들이 손을 활용해야 되고, 발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는 돈복이 있다는 거, 금전운이 있다는 거, 복권을 누가 사준다거나, 문화상품권을 준다거나, 바꿀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6일이고, 이날은 개축일이죠.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편제는 좀더큰 활동성이고요. 축은 본인의 식상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단단한 껍질을 깨는 부분이고, 축 자체도 기토분들의 임묘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임묘지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 이날은 어떻게 돌아갈 거냐면, 운 자체가, 2일부터 6일까지의 주 5일 정도 중에서 가장 내가 몸을 안 쓰는 날이에요. 몸을 거의 안 써요. 그 활동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혔던 일들이 풀립니다. 근데 그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임묘지 날에는 이 축이라는 글자 속에 보시게 되면은 개신기가 있거든요. 이 신금이 못 쓰는 형태로 지금 박살이 나서 거의 이제 아까 신금이 박살이 아니라 신금이 금의 형태를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인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들어있는 금이 이제 뚫고 나와요. 그 아프라사스의 그 알처럼.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하게 돼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목요일까지 계속 도움을 받고 양보를 받고 어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얻는 형태의 이윤을 취득을 하셨다면 금요일에는 결정적인 한 방을 본인이 날릴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거 내가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허 신청 같은 걸낼 수도 있어요. 기토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적 재산권을 등록을 하시고 실제로 법인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임묘지긴 한데 등록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축이라는 인자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시간대도 여기 나와요. 한 11시부터 해서
도시 사이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의견은 따로 없으시네요. 아직도 50명이 넘게 계세요. 채팅방에. 무서워 죽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자, 토요일, 일요일도 볼게요. 갑인일이죠?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일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래서 토요일은 사지이고, 일요일은 병지인데, 기토분들이 음간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금전운이 좀 떨어져요. 금전운이 떨어지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풀 꺾입니다. 목의 운동성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보게 되면, 달 자체가 정해월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정화가 인성이거든요. 편인이고, 해라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정제이긴 한데, 이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정해라는 걸 이제 천간지지를 보여드리자면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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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는 달로 넘어가는 시기고, 그 첫째 달과 둘째 날이 바로 7일과 8일이 돼요. 그래서 7일과 8일에는 혹시 시험이라든가 뭐 오디션이 잡혀 있다거나 어디에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취소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안 하기로 하는 거죠. 약속 취소, 일정 취소,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토분들이 핑계를 댈 확률이 높아요. 원래 나갈 수 있는 몸 상태인데 그냥 기본이 안 내켜서 안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 나가면 좀 불편하겠지, 그래서 그냥 어떤 변명을 대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를 하게 될 가능이 높아요. 근데 집안에서 하시거나 어떤 공방에서 그냥 변화가 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약속 일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실 거고요. 대외적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기토분들, 이분들은 일정을 취소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응? 별사랑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토분들 여기까지 할 건데, 잠이 많은 사주가 있나요? 잠이 많다? 피곤한 사주요? 피곤한 거? 저 같은 사주 아닐까? 기축? 굳이 이제 잠이 많다고 한다면? 잠이 많다.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주?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정신활동을 많이 하는 사주. 제가 기존 지금 주간운세 때 안 했던 얘기들 많이 지금 끼워넣었죠? 그렇죠. 주로 거의 음간일 가능성이 높고, 갑신일주도 잠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체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건 조금 제가 임상을 별도로 통계를 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잠이 많다. 그리고 질문 자체를 사주라고 하셔서 아마 일주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확실한 건 아니어서 답변을 안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얘기했겠다가, 전 갑신일주인데 지난번에도 댓글 봤거든요. 갑신이 좀 마른 형태가 많다고 말씀드리니까 본인 딸이나 아니면 본인의 경우가 갑신인데 통통하다라고 막 댓글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로만 제가 얘기 드리면 너무 획일화시키는 것 같아서, 분명히 아니라는 댓글이 올라올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릴게요. 100%가 아니거든요. 어떤 답을 드리든지 간에. 아, 개축 글자가 있긴 해요. 개축 글자인데 음간 맞아요. 많이 자요. 예, 저도 많이 자요. 제가 축을 깔고 있는데 이상해. 축을 깔고 있으면 좀 잠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잠이 많다고 해도 잠을 중간중간 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푹 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요. 아침 7시에 외국에 계신 분하고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알람까지 맞춰놨거든요. 근데 책상에서 이렇게 6시에 딱 이렇게 있었어요. 잠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음악 듣고 있다가 눈이 깜낀 거예요. 눈 뜨니까 7시 35분이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메신저 드리고 그분이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급하게 다시 또 상담 이어나갔었어요. 잠을 푹 자는 일주를 물어보신다면 더 정확했을 텐데, 예, 저처럼 좀 잠이 불규칙한 사주일 수도 있어서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자, 이제 경검할게요. 너무 지체됐죠? 자, 빨리, 빨리, 빨리. 뒤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병술월이고 요거는 정해월이죠. 제가 점점 사주, 이 사주 명리학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정말 똑똑한 분들만 하는 학문인 줄 알고 방송하는 것도 무섭고 조회수도 얼마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 첫 방송부터 꾸준히 보신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조회수도 얼마 없고 그때 아무도 방송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지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기쁘다고 감동 먹었습니다. 저는 사주를 막 이렇게 잘 해석하기보다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싫어했으면 이건 못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은 병술월인데 저 무토가 힘을 쓰는 거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고, 볼게요. 경금 제가 엊그저께인가 방송했었죠. 신축년도 이제 피드백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와서 놀랐습니다. 안 좋다는 거를 많이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다른 데서. 근데 제 거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거의 뭐 좋은 얘기들만 좀 많이 나왔는데, 1년 지나보면 알겠죠. 그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정확했는지, 1년 뒤에 어떤 피드백이 올라올지 이제 좀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요일이죠. 그러면 기토면은 정인이 들어왔고, 유금이면은 겁재가 들어와서 이 경금에게는 제왕지에 놓이는 환경인데, 이 이유가 입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금하고 여러분 신금하고 왔을 때 뭐가 셀 것 같아요? 그냥 천간 글자로만 봤을 때 경금은 큰 칼이고 신금은 좀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봤을 때 이거는 질문으로 아무도 안 올려주시던데. 박희영님 잠을 못 주무세요? 수면제는 드시지 마세요. 수면제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 일을 쉬면은 잠이 많이 와요. 근데 한 몇 년 걸리더라고요. 신금 있을까요? 경금 있을까요? 아무튼 신금이 뒤로 오는 거니까 신금이 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경금이 센 건 맞아요. 힘 자체는 경금이 세요. 근데 이제 경금이 구석구석 못 들어가는 거는 신금이 들어가죠. 경금이 신금을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신이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신유술이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유술이잖아요. 이 경금 속, 경금이 신금 속에 들어있는 거고, 4, 5, 미 여름에서도 보면은 사화 속에 이 경금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경이 항상 앞에 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게 신이죠. 힘 자체는 경금은 세요. 그런데 절대로 신금의 날카로움은 경금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금이 좀 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이기느냐 봤을 때는 신금이 이겨요. 그래서 신금이 왔을 때 경금이 박살이 나는 거고, 병화와 정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정화를 봤을 때 병화 자체는 계절적인 역할을 해주는 불인데, 정화가 이렇게 붙어서 오게 되면 병화가 손상이 돼요. 하나는 비껴줘야 돼요. 병정화가 왔을 때.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은 비껴줘야 돼요.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예요. 쇠끼리 같이 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봤을 때, 정인이 들어왔고 제왕지에 이렇게 놓였다. 자,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어지러우니까. 월요일에는 경금분들이 주로 학문이라던가 문서라던가 일적인 어떤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왕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 때문에. 만약 경자일주가 이 부분을 보고 있다, 경자일주면은 자유가 이렇게 서로 또 만나는 날이 되겠죠. 일주 중에서. 아니면 자월에 태어난 경금이다. 그러면 자유가 역시 또 만나게 되고 자기의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힘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월요일에는
힘 조절하셔야 되시고, 내가 손짓하는 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일 자체가, 일 처리 자체가. 클릭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사람인데, 이날은 겁이 없어지는 거죠. 겁이 없어지는 날이고요. 물론 인성이 들어서 조절은 되겠습니다만, 이 유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 나, 내 생각은 이렇게 안 되는데, 손이 가더라.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먼저 가더라 하는 게 월요일의 일이에요. 근데 의외로 복불복. 그래서 생각지 않고 골랐는데 굉장히 큰게 얻어지는 거죠.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콜수를 채워야 하는 콜센터에서 만약에 경금 일관들이 일을 하시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콜을 내가 빨리 칠수 있어요. 그것이 실적이 될수 있고 또 친다고 해서 이렇게 그콜 자체가 막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딱딱딱딱딱딱 끊어져서 월요일에는 실적이 괜찮아요. 아, 경자일주 아드님이세요? 경신일주. 아, 그쵸. 고집 없는 사주는 없는데, 특히 경이 좀 그래요. 경이 일곱 번째 글자거든요. 여러분들 갑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경까지 왔을 때가, 여기서에 있는 그 수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경에서 이제 활짝 열매가 열려요. 결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경이 갖고 있는 고집은 다른 일간들이 좀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여기 이제 임이나 계에서 갖고 있는 고집들은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나쁘게 말하면 애늙은이. 근데 경이 갖고 있는 거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뭉쳐 있는 거니까 경질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머리통이 딱딱해진 것처럼 뭔가를 보호하고 제대로 일을 돌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집이기 때문에 보통 고집은 아니죠. 남 말은 또잘 들어요. 적당히 들으면서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이 더 무서운 거죠. 아예 말을 안 듣고 귀를 차단하는 고집보다는 들을 건 들으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사회적인 성공률이 높은 편이세요. 조언을 잘 들으신 경우에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한 두세 번딱 보고 자기 선이 아니다 싶으면 칼질을 할 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활용하신다는 전제 조건에서 사업이나 이런 데서 결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의식주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고 사업 수완이 괜찮은 분들이 많으세요. 글자는 그래요. 이제 어쩌게 했으니까. 어쨌든 월요일에 상당히 금전운이 좋다는 거. 내가 얻는 것이 크다는 거. 일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 이제 화요일은 경술이에요. 자, 쇠지죠? 나서지 않아도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는데, 내가 그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상사나, 아니면 같은 일하는 그 같은 팀원일 수도 있어요. 이 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어요. 내말 한마디로 그분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냐면 비견이 나도 되거든요. 나. 내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나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만 했는데 거기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게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해결사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슈퍼맨처럼 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힘이 있는 해결사. 존중을 받게 되겠죠. 감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수요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일에는 신의 일인데, 천간에는 지금 겁재가 되는 신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수가 식신의 형태로 들어왔는데 병지예요.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물건을 나눠주는 것처럼 재능을 나눠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도 집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작게는 그렇게도 운을 쓸수 있겠네요. 지나가는 분들께 나눔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못 보던 고양이들이 왔는데 밥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또 겨울 동안 입지 않을 만한 옷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기관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어떤 뭐 모시고 간다거나, 혹은 이제
솔직히 여러 번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그 팩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연민, 또 동정심, 양보심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더라. 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환경이냐면 내가 나랑 똑같은 에너지를 하나를 더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는 내가 하나를 토해내는 거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의 운세 자체는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환원하는 일, 내가 사회적으로는 이바지하는 일을 하겠다. 그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 경고짐요? 아, 자기요 지가 골라 있겠다고 떼쓰는데 못 이겼어요. 아,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경건분들이 한 고집 해요. 근데 나쁜 고집은 절대 아니에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다 명분이 있는 고집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발전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경이라는 거는 쇠도끼이고 두들겼을 때 말귀를 알아듣는 도끼거든요. 그리고 촉이 굉장히 좋아요. 이 경건분들이 눈치가 있어요. 끌려가는 고집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리드하는 성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회사를 차릴 때, 동업을 할 때 경금만큼 좋은 파트너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일관들 중에서도. 이제 목요일 볼까요? 목요일은 임자일이죠. 자,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같은 글자지만 자,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에 놓였습니다. 양간이 사지에 놓이게 되는 거는 목요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관성이니까 부모인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과 관련돼서 좀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라던가 장사라던가 생활전선에 있는 부분들이 생계 부분에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마다 계속 매출을 끌어야 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경우에 전산장애가 있다거나 전기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오늘 일을 일찍 접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옆 가게에 또 뭐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하필이면 또 같은 업종인 거예요. 목요일까지 했죠. 생계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나 장사하시고 생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큰 타격은 아니에요. 일전에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그러면 목요일에 저 가게 문 닫아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냥 반복적인 일, 그냥 고만고만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면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그냥 어떤 방해하는 요소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어려운 손님이 오는 거예요. 좀 다루기 힘든 손님, 환불을 요구를 한다거나 어떤 걸 노리고 오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민원권이 강한 게 올 수도 있어요. 민원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걸 목요일에 겪으실 수도 있죠. 좀 안아줬으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본인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개축일이에요. 상관이 들어왔죠. 이게 개수니까. 이거 축일이에요. 임묘지가 됩니다. 경금 자체가 임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본인이 인묘가 되는 거예요. 경이 딱딱한 형질을 유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축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자기를 변화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을 이제 그 남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이 관, 남과의 조화력을 방해하는 인자가 들어왔는데 내 환경 자체가 인묘가 되는 거니까 사회에서의 조화력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개수가 들어온 부분이니까 안 흘러갔던 것이 흘러가는 부분이고 막혔던 부분들이 정체됐던 부분들이 이게 인묘가 되면서 이제 호랑이 글자를 끌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토요일에 방향을 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금요일에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상관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미리 서류를 내실 거고 자식에 관련된 일, 아까 자식 언급도 미리 해드렸긴 했는데 이 자식과 관련돼 가지고 원래 듣기로 했던 어떤 합격 소식이라던가 학사 일정 등이 꼬여서 정체되어 있던 분들, 그분들은
이 금요일에 어떤 뉴스라든가 공지를 따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고 딱딱한 것이 이제 껍질이 깨어지는 부분이니까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 정체되었던 부분들이 곧 풀릴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임묘지라고 해서 무조건 정체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경금 입장에서 보는 거고, 지금 월운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병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이제 곧 정여울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막혔던 부분이 흘러갑니다. 막혔던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쓰는 글자가 이제 병술월에서 무토 글자 마지막 구간이었잖아요. 여기서 무토라는 거는 인성이에요. 인성의 그 당령이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어쨌든 뭐 건너서 듣던 아니면 공지로 듣던 문서로 듣던 뉴스로 듣던 희망적인 일이 들어올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보게 되면은 토요일은 갑인이 들어오고 을묘일이 일요일이 들어와요. 절지 퇴지 제가 지금 적어놓은 부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양간 입장에서는 방향 전환에다가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기는 한데 재성이고 정여월에 속해 있어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갑이 들어왔고 호랑이 날이잖아요. 이 호랑이 속에는 병화가 숨어 있습니다. 갑목도 숨어 있고. 그럼 경금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일 만한 일이 생기는 거고, 남들과의 조화력이 여기서부터 이미 생기는 거죠. 금요일부터. 일은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토요일에 쉬시는 경우가 많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약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절반이 좀안 되실 거예요. 막혔던 일들은 확실하게 그 흐름을 봤을 때 금토일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못 뺐었는데 가게를 빼야 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에서 활발하게 오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편제가 되다 보니까 현금은 아니거든요.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고 경금 입장에서 절이 왔으니까 경금 본인들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뜻이 달라서 방향을 다르게 할수 있어요. 꼭 금전의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는 뜻이 다르니까 이제부터 각자의 길을 가자. 그게 토요일부터 조직의 와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사업하신 분들은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젖줄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금 입장에서는 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즉 자기 편을 만들고 힘을 만들 수 있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묘는 해묘미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본인의 재성으로 가고자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이 해결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은 금요일부터 점점 에너지가 커지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경금분들은 이번 주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또 채팅방 보면서 신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대부비 소리만 들려서 죄송해요. 경신아들 혼자서 독립적으로 잘해서 지금 좀 크니까 좋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의리 있고 좋은 일주 같아요. 네, 경신 좋습니다. 제 띠를 지금 일주로 가지고 계신 아드님이신데, 경신이 에너지의 대장이죠. 우리가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원숭이 신자이고 귀신 신자잖아요. 십이지지 글자 중에서 신장들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에요. 눈치가 좋습니다. 경신이. 좋게 말하면 눈치가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예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일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질이 좀더센 거죠. 남들이 봤을 때 경신의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껍질을 깠을 때 경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경신의 기질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멘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신금을 한번 듣죠. 신금. 자, 여기까지가 병술월이고, 이제부터가 정해월이죠. 보겠습니다. 기요일인데 월요일이고요. 11월 2일입니다. 자, 기요일은 천간에 보시면 우선 편인이 들어와 있고, 왜냐면 같으니까 음양이, 그리고 유금 같은 경우에도 비견이라서 이건 걸록지입니다. 신금이 걸록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건데
신금 입장에서는 사실 그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걸록지라고 하더라도 잘 풀린다기보다는 인성이 들어와서 걸록지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재성에서 봤을 때는 이 재성이 목인데 이 재성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운이 이런 부분은 월요일보다 좀 떨어져요. 돈쓸 일이 훨씬 많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좀잘 없어요. 이렇게 일적인 부분, 또 학생들의 학업적인 부분, 그리고 윗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계약이나 거래 같은 것들, 발주 업무를 하시는 분들, 외국과의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 분들, 외교 업무라든가 현장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인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편한 인성은 아닌 거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관계가 계속 벌어집니다. 본인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풀립니다. 그 안에서만 계속 수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고 나서지 않으면 결정권만 없을 뿐이지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간섭은 없어요. 방해나 간섭은 없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떻게 되냐면, 자, 6일까지는 현재 계속 이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가 내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성작용이기도 하고요. 정인이에요. 자, 병술러리인데 왜 무토가 생뚱맞게 튀어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령용사, 지장간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경술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와 있죠. 겁재가 들어와 있고 수요일은 연달아서 비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견겁재. 그리고 화요일은 술일이고 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관대지에 놓이게 되면요, 화요일에 신금 분들께서는요, 어떤 일을 던져줘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미 준비가 퍼펙트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저지르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술이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잔인하게 굴수 있고요. 실제로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신금들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에 던져놔도 무슨 일인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데리고 왔어요. 네, 계속 울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원래 안 그러는데 방송 때. 자, 안전하게. 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화요일까지 제가 하다 말았죠? 화요일이 신금분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날은 어떤 발표를 하신다거나, 외부에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최적의 날이에요. 화요일에는 회의를 하신다거나, 미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외국과의 또 화상회의, 또 전쟁을 나가야 되는 일.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적과 싸워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환불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본인에게 힘이 있는 날이에요.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주든지 간에 일단은 뭔가 쟁취를 해서 온다는 거죠. 이 신금분들이. 유리한 날이에요. 일진으로 잡기가. 그날이 언제라고요? 11월 3일. 유리해요. 앉을 거예요. 뭐 바둑을 두는 대국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금일간 분들인데 11월 3일에 예를 들어서 대국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적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이건 점은 아닌데 운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지금 월 자체가 병술을 마지막이고 곧 정열로 넘어간다고 그런다면 신금일간 분들께 칼을 빼돌기에 유리한 그 날짜라는 거죠. 일진 중에서도. 얘는 안 하면은 조용해요. 예. 네. 자, 그러면 수요일 같은 경우도 볼게요. 수요일은 신의 일입니다. 일단 글자로 보면은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해수가 지금 보면은 상관이에요. 목욕지예요. 목욕지는 또 어떻게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상당히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신금분들이 워낙 힘이 있고 본인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월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가 이 주간 운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뭔가 빠뜨린 것도 빠뜨리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신금분들이 이렇게 매의 눈을 뜨고 보실 건데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면 위로 내가 그걸 끄집어냅니다. 이거 예전에 1년 전에 있었던 데이터인데 왜 지금은 없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수요일은 지적하는 날. 그리고 본인이 힘이 있어요. 신금분들이 계속 월화수목 이렇게 보시면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침부터 해서 회의실을 잡아서 계속 이거 잘못됐죠? 이거 계속 하세요. 이거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다시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불시에 검문을 해가지고 위생검사하시고 직원들에게 수정해야 될 사람들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4일날. 불시 점검하는 날. 신금이 떴고 그리고 신금이 떴지만 환경에서는 그 병신합으로 인해서 수의 기운이 들어와서 식상 기운이 있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다다다다 속사포처럼 내뱉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고 신금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이끌어가요.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 어떨까요? 임자일이죠. 임수가 들어와 있고 상관입니다. 그리고 자일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고 식신이 되는 거죠. 육신으로는. 그리고 장생지가 됩니다. 이날은 아주 피크예요. 목요일인데 입장에다 다르긴 한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금분들 아이가 어리건 아니면 자식이 장성이건 상관없어요. 자식으로 인해서 괜찮은 일이 들어와요. 괜찮은 소식이 들어와요. 승진을 했다거나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학사 일정에서 뭐 어떤 중요한 대회를 나가게 됐다거나 본인의 자식이 선발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사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괄목할 만한 연락이나 매출이 들어와요. 매출 상승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좋은 일이 있고 어쨌든 이날은 여러 가지로 기쁜 소식이 있겠다. 그리고 자식으로 인한 일도 생기겠다. 그것이 목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이제 6일 보겠습니다. 개축일이죠. 개축일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이제 축일이 들어왔어요. 금이 껍질을 벗는 것이 바로 축일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글자 환경지 자체는 일단 식신이 들어왔고 양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금은 껍질을 벗습니다만 목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이제 또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자면 해자 쪽부터 목의 기운인 재성이 시작이 되고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의 활동성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활동성이 왕성해지거든요. 인묘진부터. 그러면 양지에 놓인 날은 특히 밥 먹을 일이 많아져요. 식사대죠. 식사 대접도 있을 것이고 또 신금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업무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일도 생겨요. 그리고 직업 전세 좀 다르긴 한데 금전에 대한 투자를 받을 일도 생깁니다. 이 양지 환경에서 누군가가 나를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천간의 테마가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돈을 지금 구해야 하시는 분들, 당장 어떤 긴급한 돈이 필요하신 분들, 물론 일진이긴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6일 이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7일과 8일의 운세는 또 어떻게 되냐면 갑인일이죠. 정제성이 들어왔고, 이것도 오타가 또 있네요. 죄송해요. 이거 오타가 있는데 지금 갑인 같은 경우 여기 갑인 똑같죠. 정제가 들어와서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태라는 것은 좀 불안한 건 있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결과물이 놓여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정해월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정해월의 갑인이라서
가치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벌어지는 에너지 작용은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거나 꼭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형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기질이 보이고요.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컨하우스가 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잡아서 실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양쪽이 다 그래요. 근데 토요일은 공사를 그냥 시작하는 정도이고, 그걸 물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요일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뚝딱뚝딱 하는 거죠. 같이 상승하는 일이 주말에 벌어지겠다.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일도 그때 벌어지는 것이고, 자격증 공부라든가, 어떤 뭐 온라인 수강을 하신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외국어 학습 능력 같은 것도 이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상가 리모델링, 아니면 상가를 짓는다거나, 뭐, 주말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婚분들은 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 수일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 옆집에서 공사를 해서 여기 커튼을 쳐놨는데 사람들 그림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지금 짖고, 저도 지금 신경을 써서 계속 낯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강아지를 지금 안고 있어. 혹시 짖을까 봐. 이게 불법 주차 문제도 조금 심해서 방송할 때좀 방해가 많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임수죠, 임수. 임수분들이 이제 기후일 11월 2일부터 볼 건데, 또 이제 고문을 이렇게 지어드릴게요. 병술월이고, 7일하고 8일은 정해월이죠. 누구죠? 잠깐만요. 뭐가 확, 확 떴는데. 별사랑님, 5,000원 후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보가, 대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리액션을 재밌게 못해서 죄송해요. 고맙대요, 얘도. 고맙습니다. 자. 자, 임수를 볼게요. 임수가 걸록 제왕 쇠지에 놓으려고 하면 겨울의 환경지 글자가 와야 돼요. 그게 해자축이거든요. 여기서 해자축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해자축이 양간이기 때문에 걸럭 제왕쇠, 임수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힘이 있는 거죠. 환경지에서. 여기 앞에는 가을 글자라서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이 조금 미약한 상태, 미성숙한 상태고, 여기서 왕성했으니까 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병사묘가 되는 거예요. 각 계절마다 자신의 힘이 왕성한 부분이 있어요. 힘이 왕성하다고 해서 그 일간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라,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뽑거나 일진을 뽑거나 세운이나 대운을 뽑을 때 재와 관을 저는 먼저 봐요. 이거 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재관이 그 사람한테 불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임수 입장에서 보면 화잖아요. 그러면 재는 화고 관은 뭐예요? 토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화 입장에서 환경지가 무엇이냐, 그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봐서 운을 볼 때가 많거든요. 세운이나 대운 봤을 때. 일진은 전체로 보는 거니까 누가 어떤 운에 걸리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후일이죠. 11월 2일이에요. 정관이 일단은 관성이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유금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 들어와서 정인이니까 이게 목욕지가 돼요. 신유술부터 하면은 장생지, 즉 얘는 겨울에 왕성한데 앞에 가을에서는 장생목욕 관대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말이에요. 자라지는 못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도 않고. 그럼 일진으로 봤을 때 정관이 들어왔고, 테마가 환경지가 목욕지가 되면은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를 건지고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남편들의 회사 일이 될수 있고, 결혼을 하신 경우, 그 외의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 해당하는 일도 되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조화성, 조화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목욕지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목욕은 안정된 게 아니에요. 불안한 환경이에요. 월요일에 약속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그걸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서류나 어떤 문서상으로 나한테 확답을 준게 아니라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찝찝한 거죠. 뭐 11월이나 12월에 어떤 연봉 협상이 있는데 그때 감투를 올려주겠습니다. 뭐 연봉을 올려주겠습니다. 아니면 본사를 가고 싶었던 분이신데 본사를 보내주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게 구두만으로 뭐가 되면 해줄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퇴진은 아니지만 목욕지 환경에서는 썩 와닿는 제안은 아니더라. 어떤 제안이 오기는 왔는데, 그게 일적인 제안, 비즈니스적인 제안. 근데 좀 불안하더라. 왜냐면 회사 자체가 어려운데 나한테 그런 게 올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목욕지가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거리를 두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화요일 볼까요? 화요일은 경술일인데,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편인이고, 술토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들어왔죠. 편관입니다. 그리고 관대지입니다. 양간 입장에서 관대지에 놓이다 보니까, 이때는 일에 대한 어떤 실속, 실책, 그리고 인성이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게 돼요. 윗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날인데, 이날 어떤 발언 때문에 책을 잡힐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추진을 했는데, 화요일에 판단 미스로 인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어떤 실수나 실책이 생길 수 있겠다.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게 문서라던가 내가 봐야 하는 꼼꼼한 부분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내 육친 관계 중에서 어머니,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하고 같이 지금 현재 집에 계시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사회활동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2, 3일, 11월 3일 화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심하게 간섭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부당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11월 4일은 어떻게 되냐면 신의 일입니다. 정인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해수라고 하는 나와 같은 글자 비견의 그룹이 들어와 있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화요일에 싸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실수를 하셨던 일이 있다면 수요일에는 만회가 됩니다.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의 내 일간이 힘이 생기는 날이고 활동성을 보게 되자면 이때는 활동성이 떨어져요. 재성이 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화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절태양이 돼요. 불에서는. 그렇죠. 흐름을 보게 되냐면 일단은 신의 일 자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글자 자체에서는 금요일까지 무토라고 하는 그 글자가 힘을 쓰고 있는데 관과 인이 이렇게 탄탄하게 힘을 쓰고 있으니까 11월 4일에는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유리하고요. 묻어갑니다. 커버를 해주고, 내가 실수한 것을 누군가가 대신 해결 처리해주고 수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걸럭지 자체는 방해나 어떤 그 방해 요소나 장애물이 걷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임자일입니다. 비견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지로는 자가 들어와 있는데, 제왕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일간이 힘이 붙어요. 힘이 붙는다는 것은, 조직 활동에 있어서 힘이 실린다는 부분이고, 나한테도 힘이 실리는 부분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임수분들이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획득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거죠. 연애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전이나 경제활동이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분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투자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성관계에서도 계속 공을 들였는데 대답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고백을 했는데 이성적인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투자처라던가 나의 그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대입을 해봤을 때 그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 내가 조금만 더 푸시를 합니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푸시하시고 걸럭지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얻어요. 그리고 이 자가 끌어오는 글자거든요. 축을 곧 끌고 올 건데 이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역동성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여기 이 자에서 수가 왕성해지는 부분이고, 수가 왕성해지면 본인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고, 그래서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좀 더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운적인 계산을 봤을 때는. 그럼 6일 마지막 날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개축일인데 개수는 여기서 겁재예요. 근데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뺏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축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쇠지기 때문에 아직 나의 일간에서는 힘이 있는 부분이고, 재성에서는 재성이, 내가 불을 쓰는 재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재성의 약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느긋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서는 힘을 써서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적극성을 버렸다고 한다면 6일에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상사, 팀원, 또 거래처 이런 분들께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실적에 대한 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중에서 목요일이 좀 더 그 기운이 강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금요일에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일에 대한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공은 고스란히 임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면 뉴스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임수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렇게 해서 임수일관 입장에서 그 금요일에 어떤 기사가 타이틀이 자정 넘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신이 들어왔죠. 갑인일이기 때문에 병지사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식신과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일로 인해서 내가 자식을 챙겨줘야 하는 일이 생기고, 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에게 좀 더 눈이 가고 내가 아이를 챙겨야 하고요. 또 남자분들이나 또 여성분들인데 현재 생활전선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글자가 본인이 써야 하는 무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좀 정적인 흐름을 보이시게 될 것 같아요. 정적인 흐름. 주말에 활발하게 일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스케줄을 거의 취소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스케줄을 확 축소를 해서 거의 뭐 한 20% 30%에 해당하는 활동성밖에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재성도 봤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고 회복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정해월 시초기 때문에 주중으로 가셔야만 움직임이나 이동성, 역동성이 회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푹 쉬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세요. 아, 네.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개수를 볼게요, 여러분. 임수 이제 끝났고요. 제가 비유를 많이 드리는 거는 그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면은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평상시 대화를 할 때 그런 단어를 거의 안 써요. 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들로 많이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병술월은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이제 7일부터는 정해월이라고 해서 달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무토라고 하는 글자가 지장간 때문에 활동을 해요. 힘을 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까지는 다 안 적었는데 이런 개수라는 글자가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이것도 지장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근데
병수로 지금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 글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월 2일부터 볼게요. 기유일이죠. 관성이 들어와 있고 편관이고 유금이기 때문에 편인이 들어와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이 들어왔는데 병지에 놓게 된다면 남자분들한테는 이게 자식이고 여성분들한테는 남편의 글자가 됩니다. 실제로 남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남편의 사업이 월요일에 뭔가 막히거나 힘든 일이 좀 생기거나 남들에게 경쟁활동에서 뺏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리는 일.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업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인데 여기서 병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학원 일정에 막강한 장애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 학원장을 학원 공간 자체를 이제 폐쇄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수업을 받는다거나 또 어떤 학교 덩어리가 좀 큰 공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병지 환경에 오게 되면은 이동성이, 역동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시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공을 뺏길 일들이 좀 많아요. 특히 실적 같은 거 가로채이는 일이 많아지고요. 실컷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한을 냈는데 개수일간이세요. 네, 월요일에 이제 그걸 회의 때 냈어요. 다른 분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이게 병지기 때문에. 병사묘에서 특히 병 같은 경우에는 병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토해내야 될 일이 생기고 병이라는 것까지 이제 다른 일간한테 얘기되지만 내가 다른 것을 하나를 더 낳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애를. 지금 이렇게 대보기 같은 이런 경우를 얘는 이제 강아지지만 얘를 자식처럼 변해주면 내가 자식을 낳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병지 환경에서. 지금 뭐가 떴는데요. 해피관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 엔화로 떴네요. 천엔. 고맙습니다. 대보기 지금 자고 있어서 리액션 조금 작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방송 때 힘이 나네요. 운세 방송인데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수분들이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긴 한데 좀 유리한 날이 있다면 요번에 일요일에 가서야 유리한 운이 펼쳐져요. 일요일에. 이게 장생지이기도 하고 천일기인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개수일간한테 화잖아요. 화가 재성이에요. 그러면 화가 약해지는 것이 이 구간이에요. 재성이 약해지는 거죠. 재성이 약해지고 재성이 회복되고 시작하는 게 아까 여기에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이 길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재성이 하락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유술이기 때문에 불이 임묘되는 게 여기거든요. 화가 임묘되는 게. 재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식상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재성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돌출되는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요일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월요일에는 뺏길 수 있다는 거. 내 거를 고스란히. 가만히 있어도 뺏겨요. 그냥 움직여도 뺏기고 안 움직여도 뺏겨요. 내 것을 잘 지키고 서랍 잘 잠궈 놓으시고 가게나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뭔가 활동하시는 분들 내 것을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실제로 이 유라는 것은 술이거든요. 발효가 된 인자예요. 입을 뜻하기도 하지만 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말을 뱉어내는 아웃풋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아웃풋 공간을 잘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월요일부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고 주중이 지나서 하나 제가 좀 보이는 게 뭐냐면요. 요거 있죠. 토요일날. 11월 7일에. 요거 하기 전에. 11월 7일에 누군가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목욕지인데 상관이 들어와 있고 인이 들어와 있어서 비밀을 안다는 것은 드러났을 때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 이거를 이제 개수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보다 어린 사람의 일이에요.
자식에 해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아랫사람, 부하 직원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화요일부터 또 해볼게요. 화요일은 경술일인데 정인이 들어와 있고, 이게 인성이죠. 그리고 술토가 들어와서 신유술 가을의 환경기니까 여기서 쇠지가 돼요. 쇠지라는 거는 아직까지 힘이 있는 거고, 양간 입장에서는 아직 병술월이고,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어디 가는 걸 말릴 수 있는 글자가 이제 환경지로 봤을 때는 들어왔지만 쇠지에 놓이는 거니까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하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남자면은 여자한테 조언을 구하시고요, 여자면은 아버지라던가 남자분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세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쇠라는 것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결사가 내가 되든 들어온 사람의 해결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책을 좋아해요. 어떤 책을 펼쳤는데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꼭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천간글자 인성이 무조건 어떤 윗사람에 대한 육친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신문기사라던가. 그러면 11월 4일은 어떤 날일까? 이거는 수요일인데 이제 신의 일이죠. 편인이 들어왔고, 제왕지에 해당하는 해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갑이 있다는 거죠. 이 해 속에. 이게 개수 입장에서는 상관에 해당이 돼요. 식상에 상관이 해당이 되고, 저걸 품고 있죠. 일적인 부분, 사람들과의 약속, 여기서 본인의 힘이 생기고, 학업을 하시는 분들, 수험생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가 오게 되면은 내가 리드해서 움직일 만한 일, 내가 그 약속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개수분들이 무척 똑똑한 분들이시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아주 적합화된 분들이신데, 왜냐면 전달하는 전달 인재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세요. 어물어물 말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하시는 편이시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인재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대충 말해도 상대방이 채석같이 알아들어요. 근데 수요일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환불을 받으러 가신다거나, 아니면 자녀분이 어디서 뭔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정말 엉망이에요. 거의 뭐 사기 구매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걸 총대를 메시고 내가 관련 상대방 판매자에게 한 소리 할 수 있는 날이고, 실제로 내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날이고, 신해기 때문에 제왕지에 해당이 되고,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인자가 인성이 들어옴으로써 에너지가 확장이 되는 거고 커지는 거죠. 그리고 목금으로 이제 갖게 된다면 이제 임자일이고, 겁재가 들어왔고, 목요일은 걸록재도 오게 되는데, 월화수가 별로 진전이 없다고 그런다면 수요일부터 해보면 되실 거예요. 근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걸록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잘 돼요. 팀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팀 단위에서 괜찮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또 안정된 성과예요. 계속 지금 현재 시국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었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수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음식 장사라든가 유흥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신통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손님이 잘 안 와서.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 빵하고 터지는 매출은 아닙니다만, 내가 회복해야 되는 어떤 매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정성까지는 매출이 올라온다는 거죠. 특히 목요일에. 이게 끌고 오는 인자거든요. 걸록지이고. 매출에 회복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자, 이제 6일 보겠습니다. 6일은 개축일입니다.
이제 병술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비견이 들어왔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이 자기의 형태를 유지를 못하고, 날개를 달고 이제 튀어나온다고 했는데, 관대지입니다. 근데 음간에서 관대지란 말이에요, 축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었는데, 나에게 이제 계속 수의 공급원을 해주고 있던 글자인데, 얘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금의 형태를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튀어나온 형태가 개수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지금 큰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개수분들 중에서 법인을 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 송사건, 또 집에 관한 문제라든가 매매라든가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은요, 이 6일에 결정적인 한 방을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대기 때문에 약간 신금 입장에서 관대를 얘기할 때처럼 계수일간 분들에게도 이날이 굉장히 행운 중에 하나이고 수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해자 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텐데 지지부진하고 안 풀렸던 분들은 이날이 적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지금 올렸거든요. 나한테 떨어지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날도 금요일이 되고요. 또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쉬고 계셨던 계수분들이 있었는데 6일에 연락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어디서 일을 하러 이제 소개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관대지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만큼 좋은 날이에요. 이 수월의 또 마지막이기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7일과 8일은 어떻게 되냐면 상관이 들어왔고 이제 목욕지에 들어와 있죠. 환경지 자체가. 목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상관과 식신으로 각각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7일은 목욕지기 때문에 계수일간 입장에서 보면 그 전날들만큼 맞게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겠습니다. 아까 목요일에는 성과가 있었잖아요. 토요일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도 되고 또 예쁘게 이렇게 치장을 하시고 어디 활동을 하시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좀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 토요일 여행 가기 딱 좋고요. 당일치기로 해서.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장생지예요.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복이 되게 많아요. 이날은 식사를 하시고 야외에서 어떤 식사 약속을 잡으시거나 집에서 어떤 파티를 하셔도 되시고 계속 우울해져서 바람 쐴 일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토요일을 이용하셔서 진짜 근거리 다녀오셔도 되시고 일요일에는 기분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네, 운의 흐름은 이렇게 좀 비유를 섞어서 많이 드렸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님. 네, 진타니님 감사합니다. 예, 요번 주도 이렇게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신금일간 분들의 신축년 운세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꼭 부탁드려야 될게 있습니다. 상담 강의 문의는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웬만하면은 상담 신청 링크를 제가 댓글에 꼭 고정을 해서 박아놔요. 그 링크를 꼭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먼저 전화 주셨다가 지금 끊어지는 일이 이번 주에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집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다음 주도 일찍 올릴게요. 감사합니다.